네, 이것도. 이거 보세요.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서 그러는 건데, 이 앞에 것만 따서 주, 윤, 발 이렇게 하세요. 주, 윤, 발. 네, 이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앞에 이거요. 이것도 진짜 좀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죠. 그러니까 방구입니다. 항상 저 시공, 설계, 방지시설이라는 건 너무 많고요. 단어상. 설계, 시공이라는 것 중에 하나를 이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방구가 나온다는 거죠. 방구가 나와.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건 뭐 나와요?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네, 이렇게 합니다. 방구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배변 활동이 잘안 되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 지금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변비, 변비, 변비가 있단 말이지. 변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지만 한번 뭔가 이제 빨리 이제 좀 나가라, 어? 나가라 하고 뭔가 이제 좀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거 두개 따지면 뭐예요? 기원입니다. 기원. 방구가 나와. 방구가 나오면 뭔지 그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어디서부터 나와? 디, 도하고 공인 거니까. 뭐 똥꼬 똥꼬 하세요. 똥꼬 동고 하세요. 똥꼬. 예. 네. 해서 배설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면 이게 잘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거 자극적인 단어는 머릿속에 좀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배설 똥꼬 기원. 이겁니다. 87번. 대기환경 보전법령상 위임 업무의 보고 횟수 기준이 수시예요. 네, 그거에서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임 업무 보고 횟수 이거 관련한 것들은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환경 오염 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 관련한 거. 뒤에 보시면 위임 업무 보고 사항에서 보고 횟수를 수시로 하는 거, 연 4회, 연 2회 하는 거, 보고 기일까지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고자도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업무 보고 사항 중에 환경 오염 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에 관련한 것을 보고 횟수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었고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그에 해당하고요. 환경부 장관에게 받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상 이륜자동차 나오면 좀 금액이 밑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석탄 사용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1번, 2번, 그다음에 3번까지 다 옳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석탄 때문에 발생하는 연소재는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통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0번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령에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뭐 병상수가 100개인 것, 그 다음에 철도 역사의 연면적이 몇백 제곱미터인 것들 해서 쭉쭉쭉 해서 거의 한 30개 돼 있죠. 이걸 다 암기하시긴 힘들다고 보고 틀린 게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철도 역사의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의 대합실, 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가 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해서 먼지 항목에 대한 자동 측정 자료를, 여기 자료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